다시 수업하자꾸네. 이제야 잠이 좀 깨는구나. 수업 시작하자. 다시 나오면 된단다. 배고팠는데 잘 됐구나. 서울대 가야지 얘들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 괴롭히기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무서우신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해보아요. 리아야. 이 선생님이 그렇게 무섭다는 그 할망구 선생님이셔. 망구 할망구 선생님. 리아야. 네가 한번 선생님 좀 괴롭혀봐. 선생님을 어떻게 괴롭혀주지? 이치. 그걸 던지면 어떡해? 얄망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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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망구야. 누구야? 대체 어떤 무슨 나한테? 이겸은. 리아, 이번 내가 한번 해볼게. 아이템을 그래. 사야겠어. 나는 독립 비행기 날려봐야지. 그래. 슉. 야, 그러지?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거예요? 키우는 이 앵무새. 여매나 근데 새가 불쌍해. 탈출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방금 종이 비행기 던진 거 누구예요? 자, 이번에는 이게 선인장 사보이다. 선인장 뭐지? 뭐지? 점수가 더 잘 오른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리돼가지고. 내가 선인장한테 종이 비행기 한번 던져볼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자,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리아, 이번에는 뭐 할까? 이 개구리 한번 사볼까? 그래, 개굴 시끄럽게 울겠다. 우르르. 어디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짜증이 엄청 빨리 차는데? 야, 리아야,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 아이, 숙제를 그만 내시던가! 선생님 짜증나죠? 엄청 빨리 차는데? 짜증나죠? 여멜라, 그건 너무 심했잖아! 이렇게 된 이상 난 진짜 나쁜 사람이 되겠어! 이제 그만해! 나 진짜 얘네들이랑 수업 못하겠어! 뭐야? 아, 진짜! 선생님이 짜증나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오셨다. 이번엔 사과를 던져볼까? 야, 진짜 넌 쓰레기다! 나도 던질래. 야, 같이 던질까? 선생님도 진짜 참을성 좋으시다. 아직 참을성이 반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선생님 존경하는데 너희들의 행동 거지는 똑바르지 않네. 아딴데요 선생님. 이 녀석들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주겠다. 너희들 여름방학 방학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봄방학까지 합시야. 골고루 던지.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더 이상은 못 참아. 나 그만둘 거야. 리아야, 우리가 성공시켰어. 선생님을 퇴직시켰다구. 뭐야? 역시 우린 최고의 비행청소년이야.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지? 너희들이 그 진짜 문제아이들이구나. 선생님, 우리만 포기한 우리만 포기한 지 11명의 선생님이 지나갔어요. 선생님이라고 못 버틸 것 같으세요? 야, 무슨 소리? 선생님, 시원하구나. 이 정도 겨드만해. 선생님 좀 가볍던데 왜나? 아,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먹물을 넣어서 던졌지. 이렇게 말이야. 선생님 꽤 강적인걸? 강적이다. 아유, 차가워라. 이건 치우고 다시 나오면 돼. 선생님 정말 멘탈 갑이다. 야, 미호야, 무슨 일 있었니? 미호야, 우리 다른 장난치자. 선생님이 아무래도 멘탈이 너무 강하시다. 박쥐를 키우자. 코로나의 주범이거든? 자, 코로나를 던져야겠어. 어떠야 선생님? 동물원 안 가서 돼서 좋구나.
선생님 멘탈이 정말 강하단 말이야. 이 선생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시원해라. 것 같은데. 어. 하지만 이 선생님도 매번 맞고만 있을 순 없을걸. 아우 괜찮단다. 야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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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러져. 하나도 야가르르단다. 더 해버렴다. 아이 목말라다. 내가 넣어놓은 박쥐물약을 먹었어. 어우 하늘도 날라다니니 좋구나. 다음에 또 선물해주렴. 아니 멘탈 뭐야? 멘탈 무슨 일이야? 선생님은 너네들을 포기하지 않아. 선생님 아무래도 얼굴이 너무 네모네. 내가 계속 물풍선 던져가지고 달걀형으로 만들어드려야겠어. 성형비 아껴서 좋구나. 계속 해주렴. 선생님 뱃살 완전 울퉁불퉁 유곽선이지. 선생님 이건 어떤데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은 먼지 같아서 제가 빨아들였습니다. 아 우주를 보고 왔단다. 덕분에 우주여행도 해보고 좋구나. 진짜 안되겠다. 버려.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구나. 먹방 유통하세요? 아 맛있구나. 맛있어. 선생님 멘탈이 보통이 아닌데. 뭔가 그 할머니랑은 차원이 다른데. 그니까 어? 이거? 너 뭐니? 아 따뜻해요. 아 따뜻하니 좋구나. 마침 추웠는데. 와 이 선생님 멘탈 갑이야. 화나지도 않았어 이거 봐봐. 아 이거 화날 쯤이야. 너희들 장난이 애들 장난이지. 오르나트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완전 틀딱이지 멘트. 진짜 안되겠다. 이 선생님 보통이 아니구나. 잘못 건드렸다 이 선생님. 아니야 여면아. 여면아 아니야. 선생님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을걸? 아 맛있구나. 아우 춤이나 추자고구나. 기분 나쁜데. 야 신나지? 이제 공부하자. 야 힘들 때일수록 웃는 자가 인류라던데. 인류다! 선생님 이건 좀 못 버틸걸요? 자 폭탄 하나 선물 드렸습니다. 아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싶었는데 잘 됐구나. 선생님 뭐가 다 잘 됐대. 다시 수업하자꾸나. 이제야 잠이 좀 깨는구나. 수업 시작하자. 다시 나오면 된단다. 배고팠는데 잘 됐구나. 서울대 가야지 얘들아. 너무 초긍정 선생님이야. 아무것도 불쾌해하지 않는다고. 아 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데? 인성. 인성? 도덕 선생님이야 도덕. 아 도덕 선생님이었구나. 이제 여러분들 비행 청소년은 때려치우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네,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은 한번 다음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다음 선생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그래 서울대 가야지. 아야 여러분들 맛있구나.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